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안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5380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1시 5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랩은 0.3%의 소폭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보안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죠. V3라고 하는 누구나 다 아는 이런 백신, 컴퓨터 또는 모바일 백신을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죠. 그래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회사의 창립자는 역시나 이제 안철수 이 국민의당 대표가 되겠고, 이분이 이제 최대 주주로서 지분 18.6%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영 자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전문 경영인을 따로 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지분 자체는 18.6%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안철수 관련 수혜주가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그 실적적인 이런 이제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고,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큰 폭은 아니더라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순이익적인 측면에서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흑자 경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 안정적인 이제 실적을 꾸준히 발생을 시키고 있고,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20%대로 상당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강점입니다. 유보율도 지금 4,485%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유보율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배당 자체는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한1% 안팎의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없지만,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실적과 재무 구조를 겸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유동 비율은 342, 당좌 비율은 336으로 뭐 재고 자산 자체가 많이 없는 그런 산업이죠. IT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은 뭐 재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두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당좌 비율, 그다음에 유동 비율 모두 한100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서 상당히 건전한 재무 구조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자 보상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상당히 딱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 회사의 이제 주가의 그동안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단한 번도 이 회사의 실적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주가가 올라간 적은 제 기억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안철수 대표이기 때문에요. 이 안철수 대표가 처음 이 정치권에 발을 들였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처음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이고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하죠. 그때 처음에 이제 템버거 종목이 됐고요. 바닥 대비 10배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10배 종목이 됐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뭐 신당 창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총선, 아니면은 이제 또 대선, 2017년도에도 또 대선이 있었죠. 대선 이슈들,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아마 지방선거, 여기 서울시장으로 또 출마를 했는데 또 떨어졌죠. 그리고 2019년인가요? 19년인가 작년인가 이제 저기 한번 했었죠. 작년이었죠. 작년인가 언제 한번 이제 총선이 또 있었죠. 뭐 그때는 뭐 별로 반응이 없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총선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는 뭐별 반응은 없었고 직접적으로 출마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도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 부분에 이제 출마를 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움직였었죠.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역사를 보면 다 정치적 이벤트와 주가의 연동성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아쉽게 지난 12월 달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었고,
그런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연이어서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주가가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다가 오세훈 후보와 이제 뭐 야권 단일화 협상을 했죠. 근데 좀 아쉽게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탈락을 하게 되면서 오세훈 후보가 이제 단일 후보로 선정이 되게 되면서 그 기대감에 올라갔던 주가가 실망감에 주가가 다 떨어져 버린, 다 원래대로 되돌아와 버린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서울시장 단일 후보에 가서 당선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기대를 해봐도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게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게 끝나면서 그동안에 기대감에 올라갔던 주가를 대부분 다 반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항상 그래 왔습니다. 2012년도 11년도에도 그렇고 올라갔던 걸 원래대로 결국에 다 반납했고요. 정치적인 이벤트로 올라갔던 거 결국에 시간 지나면서 다 반납했고 이벤트로 올라갔던 거 다 반납했고 이벤트로 올라갔던 거 다 반납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의 문제인 거지 결국에 정치적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주가는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었던 거죠. 다만 이제 이번에는 그 흐름들이 좀 빨리 왔다. 뭔가 이제 좀 출마해서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가고 이렇게 떨어졌을 텐데 그 부분들이 좀 아쉽게 좀 빨리 내려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항상 이 종목은 한 5만원대에서 6만원대 이 정도면 거의 바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도 정치적인 이벤트로 갔다 내려오고 갔다 내려오고 갔다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 항상 5만원대에서 6만원대 정도를 전후로 바닥을 찍고 또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줬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뭐 안철수 후보가 뭐 추후에 뭐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런 이슈가 좀 붙으면 아무래도 주가가 좀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와주겠죠. 그래서 뭐 국민의힘으로 입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는 뭐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뭐 윤석열과 뭐 국민의힘 다 입당해서 같이 한번 경쟁을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앞으로 당대당 통합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당대당 통합은 어렵겠죠. 왜냐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행보에 따라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또 반등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좀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는 뭐 일단은 이제 단일 후보로는 탈락이 됐지만 여전히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번에 이제 뭐 언급한 거 보면 대선 출마의 의지라든지 국민의힘 입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정치적인 이런 이제 모멘텀이 또 발동이 됐을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반등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안내분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뭐 저점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격적으로는 한 5만원 6만원 정도면 바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예, 다만 이제 정확하게 저점을 좀 잡아내기는 기술적으로 보면 어려운데, 저는 이제 보조지표나 이런 부분에서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현재 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지면 과매도 영역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 이제 급락으로 인해서 이 안내비 이때죠. 이 시점에 정확히 30m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 30m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때가 정확히 이때였죠. 그래서 이 시기가 얼마, 이 시기의 가격이 한 62,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62,000원 정도에서 저는 일단은 이 하락이 바닥이 좀 잡혔다. 3월 24일 날, 24일, 25일 정도에서 바닥이 어느 정도 일단 잡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좀 잡혔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보면 지난 3월 5일인가요? 이때가 이제 3월 5일 정도가 되는데 3월 5일 이후에 단 한 번도 주가가 5일선 위로 종가가 형성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즉 이게 만약에 5일선이라고 하면 5일선 밑에서만 계속해서 주가가 형성됐던 거지 단 한 번도 이 위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5일선 밑에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건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방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하방 흐름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 5일선 위로 종가가 형성되면서 끝났을 때 그동안에 흘러내리던 5일선이 꺾이는 상황이 나오고 이런 변곡점이 만들어졌을 때 어느 정도 하락이 멈췄고 단기적인 하락이 멈추고 반전으로 돌아 나가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3월 5일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종목이 종가상으로 5일선 위로 끝난 적이 없었는데 어제 바로 비로소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5일선이 딱 꺾이는 이런 변곡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변곡점을 만들어내면서 단기적인 방향성도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반등의 속도인데요. 반등을 빨리 줄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한번 또 눌렀다가 가면서 과정과 시간을 더 드리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뭐 대응은 좀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62,000원 정도의 이탈이 없다면은 현재의 구간에서는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반등이 나오면 얼마까지 나올 거냐 이 부분들을 또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이 한 9만원대 중반에 있다가 그냥 이제 수직으로 내려 꽂은 상태가 되겠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떨어진 거에 한 절반 정도는 기술적으로 좀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7만 5천원대 언저리 정도까지는 뭔가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최대 뭐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빨리 나오느냐 좀 시간을 들이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대응은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한 7만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앞으로 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거나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는 그런 이제 이슈 속에서 충분히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이렇게 양봉의 거래량이 터지다가 음봉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져버렸기 때문에요. 사실 뭐 이전 고점을 다시 넘어가고 이런 형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보다 더 많은 매수의 거래량이 발생되면 상관없겠죠. 이 음봉보다 더 많은 어디선가의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상황이 좀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거보다 많은 거래량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거래량이 다시 밑에서 또 들어온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전 고점을 뭐 넘어가는 이런 사태는 현실적으로 조금 이제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뭐 이 하락분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좀 기술적 반등은 얼마든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기준은 62,000원 정도의 기준을 두시면서 현재는 이제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추가적인 반등을 좀 더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양봉이 5개 연속 나오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은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파는 거 매도나 이런 것들보다는 저가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좀 더 들어오는 그런 이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주가를 더 내다 파는 것보다는 밑에서 좀 들어오는 힘이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그런 영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조금 이제 잡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역시나 한 7만 5천원 정도까지도 최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뭐 안랩의 최근에 이제 저가는 뭐 외국인들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이 종목이 외국인들이 사서 뭐 이렇게 가고 기관들이 사서 막 이렇게 간다라고 좀 느끼기가 힘들어서 아무튼 최근 한 3, 4일 정도는 외국인들이 또 열심히 또 사들여줬네요. 외국인들이 또 사들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잡혀가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안철수 대표의 또 정치적인 행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급락이 지금 발생이 됐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더 이상 하락하는 것보다는 이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더 높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드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안내본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하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상세히 밑에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